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. 알리된다. 아이러브에서 몇 가지 물품을 샀는데 오늘은 고양이 용품을 샀습니다. 보조제라기보다는 고양이 용품이고요. 세일을 하길래 15% 세일을 하길래 세일 가격으로 샀습니다. 뭐가 하는지 한번 보겠고요. 오르니틴이라고 그래서 혹시 아르기닌은 세모고 집사님들은 아르기닌은 다 아실 겁니다. 아르기닌하고 라이신 다 아시는데 오르니틴 예전부터 살려고 그랬는데 요게 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다른 게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은 아미노산입니다. 그래서 아미노산 영양제인데 시간 날때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은 다른 건 아니고요. 발톱깎이가 고장이 났는데 알리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세일하길래 15% 세일하길래 샀습니다. 8,000원 정도? 요거는 발톱 갈아주는 그런 건데, 손발톱 갈아주는데, 사람도 쓸수 있습니다. 보니까. 사파리 브랜드라고 그러고 처음 보거든요. 그래서 한번, 아식기를 하나 잡아갖고, 싹둑싹둑 깔리는지 모르겠, 이렇게 돼 있네요.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, 8,000원인가 얼마 비슷한 것 같은데,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. 발톱, 이렇게 갈아주는 거거든요. 강아지 발톱. 사람 손발톱 정리도 가능합니다. 요거는 이제 사람 발톱이나 그런 거못 깨는 거고요. 개는 돼 있지만은 고양이도 가능합니다. 왜냐면 스몰 독이라고 돼 있거든요. 소형 강아지, 고양이, 소형 고양이 정도 5kg 전후로 하는 거고. 보니까 사이즈가 좀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매하실 때 대형견은 대형견에 맞는 것을 쓰시고요. 소형견은 소형견에 맞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. 쓰는 법은 여기 저 뒤에 있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나보다 더잘 아실 거고요. Made in 타이완입니다. 그러니까 중국 유사 중국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하여튼 브랜드를 보고 사기는 했으니까 보시자고요. 이렇게 돼 있고 요걸로다가 쪼매주는 거거든요. 다치지 않게.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아예 평상시도 편합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꽉 해서 락 걸어놓으면은 스프링이 항상 눌려 있으면 이제 스프링 탄력이 시간 지나면 떨어지니까 그냥 편하게 풀어놓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빼도 말 상관이 없고요. 아새끼들이 지금 자기 발톱 깎이는 건지도 모르고 기어왔는데 보니를 한번 잡아갖고 보니 발톱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보니 발톱이 깁니다. 잘 깎인 조선 것보다 잘 깎이거든요. 뭐 조선 거라고 해봤자 어차피 중국 건인데 나름 잘 깎이고 깨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준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. 제일 힘든 것 중에 아새끼 발톱 깎는 거거든요. 자, 보니가 끝났고요. 하니, 보니 동생 하니. 약간 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끄트머리를 혈관 안 다칠 수 있게 끄트머리만 살짝 하고. 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 하니 생각보다 잘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잘 깎이는 편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날이 묻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. 요거 하나 더 장치가 붙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발톱이 너무 길게 여기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 같거든요. 보니까. 뽑니다. 발톱이 얼마나 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길다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.
엄마 고양이 세나 옆에 졸다가 잡혔거든요. 딸내미들 발톱 깎는 거 구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려서 잡혔습니다. 알리는데 자꾸 아이어브에서 샀습니다. 이거는 이 제품은 그냥 국산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. 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냥 엉겹결에 세일하길래 15% 세일하길래 샀긴 했는데 몇 년간은 아마 이 제품 갖고 살 아재끼들 발톱 좀 깎아주고요. 앙팡이도 지금 잡혀왔거든요. 뭔지 모르고 앙팡이 발톱이 상당히 깁니다. 어렸을 때부터 발톱 깎는 거랑 양치질하는 버릇이 들어야 되는데 아새끼가 은근히 가랑도 이거 뺀질뺀질하거든요. 지금 커지면서 사춘기 묘춘기라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만 남으면 끝났습니다. 아니 자꾸 알리익스프레스로 그러는데 알리보다 아이허브에도 여러 가지 동물용 용품 같은 것들 반려동물 용품이 팝니다.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 샀고요. 15% 세일할 찬스 이용해서 좀 싸게 사긴 샀습니다. 제감 주고 사면 또 아까우니까요. 발톱 깎이는 다 한두 개씩 다 갖고 계셔갖고 잘 아실 건데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뭐 싹싹 잘 되는 것도 아닌데 후기 읽어보니까 다른 것보다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옛날에 쓰던 것보다는 옛날에 쓰던 거가 보단 좀 낫고요. 요거 당나라 시대 건또 요런 게 있죠. 어떻게 보면 요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. 그 상황에 따라서는 요것도 하나 있고 요게 좀 이제 자동으로 된 거. 요거 뭐 이것저것 붙어 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네요. 보니까 시야를 좀 가리거든요. 요게 이 장치가 있으면은 발톱이 길게 너무 깎지 않도록 발톱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시야를 가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재워주는 거거든요 보관할 때 근데 채워주면은 이제 스프링이 압력을 항상 받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널널하게 해놓으시는 게 스프링이 오래 탄성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소 대부분 이런 거 많이 쓰셨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다른 놈들은 지금 일단 눈치껏 이따가 한번 시켜주려고 합니다. 옆에서 보고 있고요. 캔디도 바로 위에서 에코도 보고 있고 분홍이도 지금 남들 발톱 깎는 걸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. 오늘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집사님은 하나씩 갖고 계실 거지만 알아봤고요. 발톱 깎기 뭐 사파리 브랜드인데 아이어보이도 있다 이런 거 세일러실 때 사면은 그냥 적당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. 또 다른 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